그 셀트리온도 뭐 이게 지금 뭐 CMO 바이오 업체 중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크고 또 올해 연초만 해도 뭐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 해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네, 맞습니다. 주가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. 예. 어떻습니까, 지금? 맞아. 그때 코로나, 이제, 레키로나가 승인되고 나서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, 지금 굉장히 좀 속상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. 일단, 셀트리온이 최근 한 달만 해도 거의 20% 가까이 지금 빠졌거든요. 그래서 지난달 뭐 23일에 28만 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이제 오늘만 해도 21만 6천 원까지 지금 이제 거의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근데 같은 기간 뭐 코스피도 좀 주춤하지 않았냐. 하지만 코스피는 한 3%가량 빠진 것 수준에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좀 과도한 상황이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 나는 예, 이게 치료제를 개발했는데도 왜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것이냐. 좀 이런 근본적인 의문감이 있는데요. 일단 그 레키노나가 이제 정맥 주사형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형태인데,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사실 이렇게 입원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, 이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 머크, 미국의 머크사가 그냥 알약 먹는 형태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이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.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레키로나의 활용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. 이런 전망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.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이제 뭐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주도 사실 많이 하락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레키로나의 편의성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.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, 사실 셀트리온도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호주에서는 흡입형으로 이제 레키로나를 다시 이제 만드는 임상 일상을 지금 승인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흡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도 점막에 항체를 그대로 바로 전달하는 형식이어서 뭐 알약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의성이 높고, 사실 부작용 자체가 좀 낮다. 좀 이런 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불임 가능성이 높아진다. 이런 부작용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라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그 흡입형 이거를 좀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좀 반등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. 하지만 이제 일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약간 요원해 보입니다. 네. 그 증권가에서도 뭐 목표가를 계속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. 이제 셀트리온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옛날부터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뭐 공매도 방지 뭐 해갖고 개인 투자자가 연대해갖고서는 막 청와대 청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. 최근에도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? 네, 증권 포털 중에 이제 P로 시작되는 그 증권 포털에서 이제 셀트리온 이제 주주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. 제가 확인한 바로서는 이제 약10% 안팎으로 지금 주식 지분을 모았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가 하락의 이유를 경영진에 묻겠다. 좀 이런 방식인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제 주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열어주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대화는 잘안된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좋으면 좀 좋게 시장에서 해석하고 안 좋으면 안 좋게 해석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셀트리온도 사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. 지금 사실 이게 레키로나 유럽이나 미국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된다고 해도 활용도 측면에서 이게 머크나 이런 데서 이길 수가 있냐. 좀 이런 의문감을 제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지금 다 예전에는 30만 원 중후반대로 높인 데도 있었는데 지금 다 20만 원 중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도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,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또 이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더 약간 화를 이제 북돋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. 네, 이강수 의원, 저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다음 주에 연락 뵙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